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시아미즈님한테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근데 리그를 안 돌려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줄 쓸데없이 깎는 거를 그걸 줄여야 되고, 잡혔다. 그 다음이 가운데의 방해줄을 유지하는 거. 일단 인사는 확실히. 자, 일단은 개막 TSD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백투백 스트라이딩도 꽤나 내가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개막 TSD도 좀 해봐야 될것 같거든. 망했어. 일단 백투백은 끊어졌고 안 죽겠지? 그치? 멀티플러까지 확실히. 아, 깎으면 안 되는데 이게. 줄 쓸데없이 깎으면 안 되는데 좀 실수가 많다. 아무래도 피드백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헷갈리긴 하거든요. 깎아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아이고야, 실수했다. 깎아야 될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 사실 지금은. 그래서 실수가 좀 많을 거긴. 어이구, 아싸, 이겼다. 또 개막 TSD 할수 있네. 이게 또 굉장히 좋은 후속 중에 하나야. 폰지 형태로 지나가는 건데 깎을 수밖에 없겠는 걸? 좀 잘못 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채우고, 이거는 쓸데없이 깎긴 했는데, 아무튼 꽤나 점수. 아, 넥스트가 좀 그러네? 이거는 합법적으로 퍼클루프를 할 수밖에 없는 넥스트인걸? 오, 넥스트가 진짜. 이게 일단은 3대1? 상대는 뭐 네퍼클루프를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 MKO 스태킹. 와, 일단 퍼클이 있어요. 아이고야. 뭐 이렇게 된 김에, 이렇게 된 김에 방해줄 지우지 말고. 줄을, 아, 지우자 그래도. 아, 홀드 미스. 그럴 수 있어. 원래 또 이렇게 미스가 섞여 있어야 또 인간미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되게 좋다. 이 SZ 채우고 그 위에 커카피라는 중간 빌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먼저 죽어버렸네. 멋있는 거 보여주려 했는데. 넥스트가 퍼클루프를 할 수밖에 없는 넥스트였고요. 상대는 2연 퍼클 숙련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서 내가 퍼클 싸움으로 가면은 내가 유리할 것 같아. 이거는 줄 먼저 깎아서 상세 안 되게. 아, 홀드. 원래 또 이렇게 일단 일자방해줄이 내 약점이야 지금. 그래서 좀 필드를 아래쪽으로 유지를 합시다. 여기서 컵카피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아, 그냥 깎읍시다. 이게 제가 솔직히 원래 쓸데없이 줄 깎는 걸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타이밍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깎게 되네. 넥스트가 좀, 이건 릴라이어블 TSD로. 아이구야. 상대가 포클루프를 시도하는데? 그래도 뭐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포클루프가 무섭지는 않은 게, 일단 아까 2연 퍼클을 어떻게 하는지 봤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되진 않네. 이거 T 박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망설인 이유가 뭐냐면은 T를 박아버리면은 넥스트에 다음 T가 없어가지고 T스핀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에 T가 없어가지고 요시히로 SD 셋업이라는 중간 빌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참았거든요. 아이, 왜 이렇게 공격을 보내냐 저 친구. LST를 계속해서 시도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게 하지 말고. 뭐 살짝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나이스. 어? 되게 안정적이다. 63 스태킹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느껴지죠. 그래도 꾼지로 간 다음에 받고 쏘기. 아 이건 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줄이 깎을 수밖에 없어. 나이스 지지. 선지지 안 칩니다. 예. 상대가 지지를 먼저 치면은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대가 치면 받아주는 편이에요. 뭐 다음판 바로 매칭 잡자. 2-4-3-9-9 상대가 뭐지? 살짝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 ST 스태킹 모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한번 더? 어? 아 나 못 봤어 이거. 지형 망하고 지금 망가진 거를. 아이가 너무 필요해. 아 실수했다. 상세할게요. 여기서 STMB 케이브 이후에 STSD까지 만들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타박돼버렸네요. 또 이번에도 기분 좋게 1점 먼저 가져가주는 모습이네요. 또 개막 TSD 아 이거 J 먼저 놔야 되는데 상관없긴 해. 그렇게까지 크게는 상관없는 모양이라가지고 네. 사실 L을 눕히려고 했다가 이제 넥스트가 보고 S가 좀 빨라가지고 세우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또 죽어버렸어요. 아 살짝 무리한다. 나 이거 메커니컬인데 이게 네 메커니컬이거든요 이게. 근데 20TSD 모드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게. JS트리스 20TSD 모드. 근데 저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자꾸 뇌절을 해. 저 모양으로. 아! 아! 자, 침착하게. 구멍을 막아버렸긴 했는데. 침착하게 해도 죽네. 뇌절한 거부터가 꼬인 것 같아. 가운데를 좀 이제, 가운데에 구멍을 만들자. 그거를 포커스를 두자. 웬만하면. 이거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스와이드 모양으로 좀 깎아주고. 이 정도면 꽤나 선방했다. 핀 한 거 치고는 선방했다. 나이스. 근데 구형 스태킹 피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확실히 진짜 자연스럽게 구형 스태킹이 이어지니까 구형 스태킹을 다른 스태킹으로 잘 못 끊겠어. 아이를 쓰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스킴을 좀 아이고 상대가 죽어버렸네. 저기서 저렇게 티스핀을 만들면 안 되긴 하거든요. 사실 후속이 안 좋아지니까 상대 받고 쏘네 일부러. 내 빌드 못 쓰나 한번 보고. 사실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나는 퍼클루프 메인이잖아. 내 빌드가 뭔지 확인하는 사이에 이미 죽어있어 상대는. 내가 퍼클루프를 쓰면은 일단은 한번 해볼까? 와하하하 역전당했는데?
그냥 뇌절하지 말고 내 플레이 스타일을 먼저 좀 퍼클루프를 위주로 하고 아 그럴 수 있지. 원래 이게 또 리스하는 맛에 또 테트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미스가 그래도 조금은 섞여줘야 그래도 야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 살 수는 있게 미스를 해야지. 나 모르겠다 요즘 미스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 아 1데미지 일단 상세해 줄게요. 이게 먼저 보내다가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의 아 아 이게 미스 드랍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요즘. 이거 아 이렇게 깎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이 플레이를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배어 버렸어. 쓸데없이 깎으면 안 되는데 좀 깎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깎으면서 그 티스핀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많이 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딱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야, 정말 다행히도 상대가 죽어줬네요. 차르를 한번 해봅시다. 살기 힘들텐데 이거. 어우 넥스트 봐. 아 이게 SDPC 숙련도 때문에 야 운빨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냐고. 쓸데없이 깎았지 좀. 이지 이거는 제가 저도 인정을 해요. 이거는 질만했어 솔직히. 뻘짓을 너무 많이 했다.